자, 이번 편은 한결이 구분 편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한결이가 구분이 안 된다고, 구분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한결이 그냥 얼굴만 봐도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편을 한번 특별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결이랑 우리 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같은 경우는 일단 꼬리부터 살펴볼게요. 결이는 꼬리가 아예 붙어 있어요. 한이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결이는 아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털 자체가 결이는 갈기털, 수컷이라서 갈기털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아요. 좀 카랑카랑한 느낌? 반면 한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죠. 부들부들한 느낌. 아니 왜, 아이쿠. 그리고 한이 같은 경우는 꼬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이가 하나, 한이 보세요. 꼬리가 항상 좀덜 붙어. 아니 앉지 말지. 항상 손을 주는 애가 한이에요, 일단. 항상 손을 이렇게 주는 애가 한이에요, 저한테. 결이는 손잘안 줘요. 나쁜 놈들 저거 안 줘요. 한이가 이렇게 항상 손을 주고요. 한이 일어나 봐. 결이는 꼬리가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생김새를 보면요, 한이가 조금 더 웃는 상이고요. 결이는 조금 멍청한 상. 한이는 보면 웃는 상. 좀더 애기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이는 좀 멍청하게 생겼어요. 멍청한 애기상. 그리고 앞발을 보실게요. 앞발 둘다 통통하고 예쁘긴 한데 한이가 조금 더 매끄럽게 귀엽게 통통합니다. 앞발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앞발. 그리고 결이발은 조금 더 더럽게, 좀 덜 매끄럽게 생겼죠. 그리고 앞모습 보실게요. 앉아. 아니, 앉아. 갈기털을 보실게요. 갈기털의 느낌이 결이는 조금 더 꽉, 갈기털의 느낌이 결이는 좀, 조용히 해봐, 이놈아. 꽉찬 느낌이고요. 한이는 조금 덜찬 느낌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덜 찼죠. 네. 이런 느낌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귀를 보시면요. 한이 앉아.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귀를 보실게요. 이제 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 앉아. 귀를 보면은 털 찼을 때 기준입니다. 한이가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결이보다. 결이도 동글동글한 느낌인데, 일단 봐. 결이도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어요. 맞는다, 이렇게. 결이가 조금 더 덜 동그랗고, 한이가 조금 더 동그란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둥이 자체가, 입 자체가 한이가 조금 더 작습니다. 입이요. 결이에 비해. 크기 차이도 있지만, 한이가 느낌이 주둥이가 입이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입이 더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여운 상으로, 다크도 애기상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앞에서 한번 더 틀어주시겠어요? 앞에서 있는 주둥이 모습. 네. 애들 둘 다. 오케이. 결이가 약간 더긴 느낌. 한이가 조금, 한이, 결이. 결이가 조금 더긴 느낌이죠, 한이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결이가 더 더러워요. 한이는 좀 깨끗한 느낌이고요. 결이는 좀 더러운 느낌. 그걸로 구별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신 바와 같이 딱 봐도
계란 좀 더러운 느낌. 아 계란 이런. 우리 안 우리 결이 한인데 결이 좀 더럽게 생기고 한이 좀 하얗고 좀 깨끗하게 생기고 그런 느낌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별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이 둘 다 이쁘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이거 안 줄 거야. 결이가 더러운 느낌. 더러운 느낌. 하니가 더 깨끗한 느낌. 끝.